그럼 이제 2라운드를 치를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빠 샌드타이거 어떤 선수인가요? 저희들 김승현 선수를 내몰아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에서는 김승현 선수가 네. 먼저 출전합니다. 나는 이 형 되게 궁금했어. 이 형 파이팅 넘친다며. 자, 그럼 캡틴 코리아에서는요? 네, 이번에 새로 영입했죠. 우리 임투도 우투도 영 나와주세요. 좋아. 와, 허벅지가 미쳤다. 저 뭐야 저 몸이 저거. 저 사람은 씨름 선수인데. 씨름이. 와, 뭐야. 와,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 정보는 707이라면서요. 특전사 출신. 쉽게 봐서 안 되겠다. 좀 경계했죠. 씨름이라는 거를 또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합류를 했고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저는 운동을 배우는 거나 이런 거를 항상 좀 재밌어 해가지고 누구보다 지는 거는 싫어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 일단은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 먼저. 다른 사람. 늘리스. 빠지면 안 되고.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됐어. 자, 여보세요. 내 무릎.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엄청 세시더라고요. 일어섯. 3판 2선승제의 2라운드 경기. 네. 이무영 그리고 김시간입니다. 출발합니다. 앞꿈치 주고 앞꿈치 주고 오른쪽 가자 어때 밀리기 가자 어때 밀리기 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무영 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무영 그대로 잡채기로 승리를 따냅니다 예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와 지금은 기술로서 상대를 제압할 때보다 힘으로 상대를 좌우로 흔들며 꺾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네. 자신의 근력을 가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이문 선수가 잡채기로 한 판 먼저 가져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할 틈이 없어. 네? 뭐 할 틈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판 최대한 많이 잡고 앞꿈치 밀어줘야 돼. 앞꿈치 밀었고 형 중심이 와야 되는데 지금 중심이 하나도 안 와. 아시겠죠? 네. 사판 많이 잡고 사판 많이 잡아. 오른다리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다리가 뒤로 빠져있어. 오른다리 무조건 앞으로. 잘했어 잘했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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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형님 엉덩이 뒤로 빼고 앞꿈치 밀고 형님 앞꿈치 미는 거 앞꿈치! 김승현 그리고 이무영 두 선수 두 번째 판입니다. 두 선수가 팽팽합니다. 야 이게 코뿔소다 코뿔소 와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태지기! 자 들어갑니다! 태지기! 홍사빠 이무영 선수가 두 번째 판도 따냅니다. 아이고야. 너무 센 선수 들어왔어.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요. 100번 연습하고 왔어요. 나이스. 형이 다친데 어때 형이? 네. 나이스. 아 기가 막혀. 진짜. 재밌지? 재밌다. 형님 자세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피디님이 네. 기술 하나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기술 하나만 30초 정도 배웠습니다. 그것만 해도. 엉덩이쪽 7대3 그 시선 미는 거지. 그렇죠. 그 왼쪽 중심을 주고 미는 거예요. 오른쪽 중심을 주고 미는 거예요. 굿.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팀에 해를 끼치지 않고 팀의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오늘 실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김승현 선수가 마무리를 좀 지어줬어야 되는데 세 번째 선수는 전태풍 선수를 출격시켰어요. 캡틴 코리아는 어떤 선수인가요? 우리 팀에는 줄리안 퇴어! 와, 줄리안가! 이렇게 되면 전태풍 선수는 또 한 번 장신의 선수와의 맞대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야, 요거 재밌다. 야, 요거 재밌다. 피지컬은 압도적인데 태풍 형이 기술이 좋더라고. 출렁강 밉니다. 출렁강 밉니다. 출렁강.
Let's go! Show them what's your leg. 잡고 있어. 너 좋아했어. 허리 잡아. 많이 잡히면 안 돼요. 놓고 내려. 놓고. 놓고 내려. 놓고. 자, 왼 무릎. 왼 무릎. 출발합니다. 밧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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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에 들어갑니다. 우와! 대박! 우와! 지금 2초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핏셀 소리와 함께 공격에 들어갑니다. 너무 잘해요. 줄리엔감 완벽한 밧다리입니다. 스텝이나 임팩트, 왼다리가 들어가는 걸음걸이까지도 쳐냈어요. 그러니까 전태풍 선수가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줄리엔 강의 밧다리 걸기를 빠져나가지 못한 그대로 그냥 한 판 크게 넘어집니다. 진짜 정강 스파같이 번개처럼 빨랐어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찌름의 교과서에 나올 만큼 깨끗했어요. 와. 나 너무 딱 발이 꼬여도 못했어. 아니, 오른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근데 여기서 꽉 잡아서 이렇게 풀고 싶은데 어떻게 풀렸어? 그럼 이 맵도? 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 들어올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전태풍 씨가 좀 더 낫다 생각을 했는데 좀 큰일 났다 생각을 했죠. 자, 왼무릎세. 이런 슛! 자, 오른다 들어와. 자세. 두 번째 판입니다. 전태풍 대 줄리엔 강. 전태풍 대 줄리엔 강. 왼다리 잡아! 그렇지! 그렇지! 전태풍 대 줄리엔 강 곧바로 가요! 전태풍! 이라운 칩니다! 와 대박! 태풍이 이겼어! 태풍이 이겼어! 전태풍! 이라운 칩니다! 잘한다! 전태풍! 무릎 예. 나 이제 알아. 무릎 닿았어, 무릎 닿았어. 우와. 봤어. 와, 지금 전태풍 선수 그냥 밀리질 않았거든요. 역시 큰 선수를 잘 싸우는 전태풍 선수가 밑에 하중 쪽에 허점을 잘 봤어요. 네, 밧다리 들어오는데 다리가 빠지면서 그대로 대치가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돌려버리는데 아. 전태풍 네, 선수의 무릎이 먼저 딛고 아, 여기서 무릎이 먼저 닿았군요. 야, 워낙 심장이 크니까. 네. 라이팅! 야! 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와. 잘했어. 야, 처음에 잘했어. 아까웠어. 두 번째 판이 아팠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일반인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처음에 다른 기술을 쓰고 싶었는데 줄리엔 강 힘이가 너무 세서 그냥 걸렸어요. 오늘 완전 틀렸어요. 그래도 다음에 만나면 제 자신 있어요. 캡틴 코리아 팀이 샌드 타이거를 상대로 라운드 스코어 2-1로 앞서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태원 감독의 캡틴 코리아 팀이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게 됐고요. 이제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 청사빠부터 호명하겠습니다. 네, 박재민 선수를 출격시키겠습니다. 박재민 화이팅! 화이팅! 그렇다면 캡틴 코리아는요? 아, 우리는 모태범 선수! 아, 저 경량급이 너무 세, 둘 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선배님 앉아서 그냥 너무 불리하게만 잡으면 돼요. 불리하게만 안 잡고 형님 페이스대로 하세요, 형님 페이스대로. 아니, 부담하지만 안 되지만 나머지 두 판 우승하면 그렇죠, 일단 두 개를 따야 되니까. 근데 앞에서 따지면 뭐 좋고. 네. 그? 모태범 선수가 박재민 선수를 상대로 승리 따낸다? 그러면 라운드 스코어 3-1이 됩니다. 정말 샌드 타이거 입장에서는 불리한 고지가 돼요. 실험은 절대 감자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못 이기란 법 없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요. 경량급 1위였던 모태범 선수 대 박재민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확실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기를 하다 보면 그 흐름을 꼭 갖고 와야 되겠다. 혹은 우리 팀의 사기를 좀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다짐을 하면서 씨름판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4라운드입니다. 투! 야, 앉아. 다부진 몸에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형님, 허리도 아파. 굿. 좋아요. 오른쪽 어깨 집어넣어 놓고. 많이 주면 안 돼. 많이 주면 안 돼. 자, 됐어. 자, 몸 없어요. 4강 두 번째 경기. 4라운드. 박재민 대 오태범. 첫 번째 판입니다. 준비. 준비.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빠르게 들어와요. 코치님과 사실 그 경기를 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무조건 전 처음부터 들어가겠다. 잘 먹힌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태범이 힘 좋네. 경량급 1등 맞네. 아. 박재민 선수가 밧다리 걸기를 구사하려고 우측으로 돌았어요. 근데 그 도는 타이밍에 맞춰서 모태범 선수가 밀어치기를, 불도저와 같은 밀어치기를 들어가면서 성공시키죠. 첫 번째 판은 모태범에게 내줬습니다. 민다! 민다! 두 번째 판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해지기 성공! 모태범 선수가 이렇게 두 번째 판까지 따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야 이거. 이랬어. 이 모태범 선수가 예선전에 보여줬던 기술들과 완전 다르게 네. 시작과 동시에 빠른 테이프의 공격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많이 늘은 선수 같이 네. 보니까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라운드 스코어 캡틴 코리아가 3-1로 앞서나갑니다. 한 라운드만 더 따내게 되면 그대로 4강 두 번째 경기는 끝나요. 샌드 타이거는 정말 바쁘게 하나하나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